왜냐? 분노는 두 종류가 있어요. 내 욕심이 방해돼서 나는 나의 아집에서 나오는 분노랑 정의를 바로잡으라는 여러분 안에 있는 불성 양심에서 나오는 분노가 있어요. 요 분노, 무슨 분노인지도 모르고 여러분 함부로 이걸 다루시면요. 힐링이 안 되고 잘못됩니다. 꼬입니다. 보살은 정확히 얘기를 해줘야 돼요. 당신의 그 분노는 당신이 한번 참으면 끝낼 분노입니다라는 거랑 이 분노는 당신이 참아서 이길 일이 아니고 양심에서 나오는 분노는 풀어야 끝나요. 상대방이 그 선을 못 넘어오게 지혜를 써서 막아야 끝나는 분노예요. 그때까지는 분노가 나올 거예요. 왜냐하면 우주가 여러분을 통해서 바로잡으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. 지금 악이 창궐하고 있다. 너의 문제고이기도 하니까 너가 나가서 바로잡아라. 그런 명령에서를 늘 듣고 따르는 게 보살입니다. 그러니까 보살이 늘 인자해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. 그 인자함은 해야 된다는 건 당연한데 늘 인자한 모습만 보여야 된다는 건 여러분의 아집이고 상이에요. 편견이에요. 왜냐하면 모든 사람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떨 때는 윽박도 질러야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단호한 모습을 보여야 될 때도 있습니다. 그래야 중생들이 조심하고 서로 자기 선을 지키기 때문에. 중생 모두 양심의 선을 지키게 하자는 게 보살도인데 그냥 봐주면 다 지킬 것이다. 그렇게 해서 지켜질 거면 인류가 진즉 해결됐겠죠. 인류 문제가. 여러분이 양보하면요. 누울 자리를 보면 다리를 뻗는 게 중생입니다. 여러분이 하나 양보하면요. 둘을 치고 들어오는 게 중생. 둘 달라고 해. 하나는 주면서 왜 둘은 못 주냐 하고 치고 들어오는 게 중생이에요. 순진한 발상으로는 보살도 못합니다. 예. 상대방이 날못 괴롭히게 만드는 것도 보살도예요. 사실은 성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. 왜냐면요, 여러분이 상대방이 죄를 짓고 싶게 만들고 허용하고 그걸 방치한다면요, 그 어떤 카르마가 발생합니까? 나는 피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발생하죠. 가해자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안 좋아요. 안 일어나게 막을 수 있었잖아요. 여러분이 좀더 조심했다면 상대방이 죄를 지으려다가도 아니 저 사람한테 못 하겠다고 막을 수 있었잖아요. 그거 막아내는 게 보살도입니다. 그러면 상대방 가해자 안 만들었잖아요.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해야 됩니다. 그래서 보살도는 가족 안에서도요, 가해자, 피해자가 바로 만들어져요. 선을 넘어오면 바로 발생합니다. 한쪽은 피해를 입고 한쪽은 가해를 하게 돼 있어요. 이게 뭐가 자리 이탑니까? 다안 좋아졌는데. 자리 이탄은 그걸 막았어야죠. 상대방이 밀고 들어오려고 할 때는요, 꼼수를 써서라도 막아내야 됩니다. 보살도는. 그래서 죄못 짓게 막아야 돼요. 나도 지켜내고 남도 예, 죄못 짓게 막아내야 자리 이타가 되죠. 나도 좋고 남도 좋고.